안녕하세요. 스위스의 데니입니다.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점차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요즘, 전사적 워크 매니지먼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전사적 워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툴, WorkOS 스윗, 그 스윗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윗은 전사적 워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인 태스크 매니지먼트, 즉, 업무 관리 기능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이 업무 관리 기능을 품고 있는 프로젝트 박스 그 기능의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업무 카드들이 칸반두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업무의 상태가 할 일에서 진행 중, 진행 중에서 완료로 변경되게 되면 쉽게 드래그앤드롭을 통해서 업무 카드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새로운 업무를 생성하고 싶으시다면요. 이렇게 업무 카드 제목을 입력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무척 쉽게 업무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업무 카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업무 카드를 하나를 클릭해 주게 되면 이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정의할 수 있으시게 되는데요. 업무의 제목과 이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들의 목록, 그리고 그것들의 현재 진행 현황. 또한 우측 상단에는 이 업무의 상태와 우선순위, 그리고 이 업무의 기간과 담당자, 또한 업무를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들과 많은 업무들 가운데서 이 업무를 기준에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는 목록의 기준이 되어지는 태그, 그리고 컬러라벨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요. 각각의 업무는 다른 업무들과 연계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한 번의 클릭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관련되어져 있는 업무들을 한 화면 내에서 넘나들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업무 기능들도 있고요. 또한 이 활동 내역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 많은 업무들의 다양한 변동 사항들이 모두 다 로그로 관리가 기록이 되어서 쉽게 변화 사항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 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디렉션을 주시기 위해서는 다른 메신저 앱을 켜거나 또는 이메일을 쓰시거나 굳이 이것을 위해서 미팅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 업무 카드 내부에 관련한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코멘트 같은 것들, 즉 댓글을 남기시게 되면요. 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어서 태스크 중심의 협업 환경이 구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처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업무의 카드들이 포스트잇과 같은 형태의 칸반지로 나눠져 있는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요. 스윗에서는 동일한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과 업무의 데이터들이 칸반뷰인 타임라인뷰 형식으로도 지원되고 확인 가능하시고요. 쉽게 드래그앤드롭으로 업무 카드의 상태 같은 것들도, 날짜 같은 것들도 변경 및 업데이트할 수가 있으십니다. 전사적 워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태스크들을 쉽고 직관적이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업무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많은 프로젝트들의 업무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스윗의 기능은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모든 업무 기능입니다. 이 모든 업무 기능은 말 그대로 공개된 프로젝트와 또한 제가 가입하고 있는 비공개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업무들을 한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업무가 있어서 한눈에 다 확인하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들을 클릭해주고 또한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 뭐 마감일이나 어떤 뭐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설정해주게 되어서 필터를 지정해주고 이 필터를 저장해주게 되면요. 이 필터에 따라서 제가 보고 싶은 업무들을 언제든지 매번 따로 분류해서 볼수 있는 무척 편리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척 중요한 건요, 단순히 많은 프로젝트에 있는 업무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쏙 뽑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 A라고 하는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제가 담당자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대니는 참여자에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굳이 여기에 꼭 연루되거나 함께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업무의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나 업데이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동시에
이 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워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스윗에서 모든 업무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요. 투명성과 자율성을 모두 갖춘 협업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사내 문화가 개선되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워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요. 단순히 태스크 매니지먼트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여러 가지 대화와 메시지도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윗은 채팅 채널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패널을 통해서 제가 굳이 채팅 화면으로 매번 넘어가지 않아도 작은 채팅 화면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우측 패널에 띄워지는 채널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채널을 그냥 보고 확인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화면입니다. 더불어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특정한 업무를 우리 팀원들한테 업데이트해주고 공유하실 때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매번 여기 확인해주세요, 저기 확인해주세요, 저 이거 업데이트했어요, 그게 어디 있나요? 라고 몇 번씩 되묻고 핑퐁을 주고받지 않으셨나요? 스윗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이 업무 카드를 이렇게 쭉 들어서 우측 패널에 있는 작은 채팅창에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 카드가 이곳에 공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곳에 공유되고 이곳에 전달되어진 업무 카드는요. 단순히 제목만 전달되고 공유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채팅 채널 멤버들께서는 한 번의 클릭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이 업무의 세부사항으로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채팅 멤버들에게 아주 짧게 어떤 그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맥락을 통째로 누구에게든지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스윗 유저들에게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은 제가 프로젝트 박스에서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채팅으로 공유하는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역방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미리 메시지를 한 문장 써놓았는데요. 스윗에서는 수직적인 조직도를 반영하고 있는 분홍색 형광펜이 되어져 있는 이런 멘션도 가능하고요. 또한 수평적 화면에 이렇게 수평적 조직 구조, 수평적 TFT 구조도 제가 직접 멘션해서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 멘션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한 명 한 명 멤버들의 이름들도 불러가면서 멘션이 가능한데요. 이런 방식으로 특정 개인과 TFT와 조직 부서를 멘션하고 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번 주까지 어떤 자료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에게는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멤버분들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휘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업무가 되겠죠.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별도의 투두리스트를 쓰다든지 다른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윗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별로 추가되어지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새 업무로 전환 버튼을 눌러주시고 약간의 제목과 프로젝트를 설정해 주시게 되면요. 한 번의 클릭을 통해서 새 업무로 전달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고요. 이 전달 이렇게 생성된 업무는 제가 굳이 프로젝트 박스로 가지 않아도 새로운 업무로 또 재탄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카드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보면요. 방금 전에 제가 남긴 바로 그 채팅 메시지가 이 업무 카드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요. 이분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이 업무의 맥락, 이 업무의 생성 배경이자 맥락이 된 채팅 메시지를 확인하여 다음 단계 협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비단 메시지만 공유할 수 있고 메시지만 추가 첨부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서로 다른 채널에서 전달된 메시지, 이 업무와 관련된 전자결제 분석, 또 이 업무와 관련된 외부에서 온 이메일, 여러 가지 첨부 파일 같은 것들도 이 업무 카드 한 공간으로 집결시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메신저 앱, 또 앱 간의 여러 가지 연동, 알림이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창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검색을 몇 번씩 해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되는 태스크 중심의 업무 맥락을 공유하는 협업 문화가 생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떠셨나요?
전사적 워크 매니지먼트를 위해 최적화된 툴 WorkOS Suite 충분히 확인하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를 들어 베스트 유스 케이스, 최적화된 활용화된 사례라든지 각 기업 고객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맞춤화된 데모 설명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데니에게 연락 주세요. danny@swit.io 데니@swit.io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더욱더 맞는 어떤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데모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어주셔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나은 스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